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오케이, 공입니다. 1강 요청. 자, 15강이죠. 15강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자, during 동안에죠. 뒤에 9 들어갑니다. 자, during your fitness evaluation. evaluation은 평가고 건강 평가 한꺼번에 합치면 건강 평가. 도중에 자 끊고 your tester ER부터 저 사람이죠. 내 테스트 하는 사람이 will probably 삽입절이고요. 아마도 자 will 동사 원형 way 들어갔어요. 자 way는 여기서는 무게를 재다. 너의 무게를 잴 것이다. 자 just 단지 삽입절 no RR라는 명령문이에요. 자 that ER을 RR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를 RR라 그냥 that 빼고 자 너의 무게는 자 is of limited value라는 것을 of 뒤에 형용사 of 뒤에 보통 뭐냐면 추상명사죠. 자 of 뒤에 추상명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품사가 뭐로 바뀐다고 보냐면 형용사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limited가 과거분사가 또 뒤에 나오는 명사 수식해주는 거죠. 그러면 합쳐지면은 제한된 가치 제한이 아니고 제한된 가치. 자, 제한된 가치라는 것을 의역해보면 여기서 뭐냐면은 가치가 있다 없다 제한됐다는 말은 가치가 뭔가 조금 떨어진다 뭐가 무게평가로는 건강을 측정할 수가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급부터 내려가서 아이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고려해봐라 두 명의 남자를. 자 예를 들어서 고려해보란 말은 앞에 뭔가 statement 언급한 게 있어야지 혹은 제시가 있어야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주장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when you hop on a scale. 자 scale은 우리가 자고울이죠. 조울에 튀어 올라갈 때 너는 배우게 돼. 자 일단 아까 무게와 시작했으니까 무게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C 일단 유사하게도 낮은 무게는 난 necessarily 반드시 지적해 주는 건 아니다. 자, 유사하게도 낮은 무게에 대해서 앞에 언급이 나와야 되겠죠. 무게와 관련돼. 그러려면 무게부터 도입해야 되니까 B로 들어가면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when you hop on a scale. 자, hop on은 뛰어오르다. 자, hop은 원래 토끼 hopping해요. 자, 그 다음 scale은 여기서는 명사 어가 들어갔으니까 명사로 취급해서 저울. 자, 너가 저울에 튀어 오를 때, 저는 너는 배우게 돼. 자, grand total은 전체 무게라고 잡으면 돼요. 전체 무게인데, 5분 뭐에? 너의 뼈들과 뼈들, 그 다음 organ, 신장들, 그 다음 blood는 피, 지방, 근육, 다른 조직들. 아, 다 썼네요, 결국에. 자, 그 다음, 뼈들이 아니고 뼈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너는 뭐를 알게 돼? 뼈들과 신장들과 피와 지방과 근육과 다른 조직들의 전체 무게를 알게 된다. 자, this number. 이 숫자는 앞에 나왔던 이 전체 숫자죠. 숫자는 can be. 자, 비동사, 동사 원형. 왜? 조동사 때문에. 자, 비동사 꼭 해석하시고. 자, 되다 뜻이에요. 되는데, 자, 뒤에 나오는 형용사, misleading. 자 리드가 이끌다고 미스가 잘못 이끌다죠. 보면 뭐야? 오해를 일으킨다 아, 라고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근육의 무게는 자 삽입절 자 더 많이 나가는데 per square inch 그래서 잠깐만 근육은 동사를 여기서 weighs라고 썼네요. 자 무게가 나가는데 더 많이 나가 그러면 per는 당이죠. 여기서는 그럼 square inch 당 그래서 스퀘어는 이렇게 사각형에서 인치 인치 당이라는 뜻이에요. 자, 댄 뭐보다? 지방보다. 뭐예요? 단백질이 원래 지방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좀 정확하지 않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자, 이거에 대한 예시로 for example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consider 명령문에 동사 원형 썼죠. 고려하다. 그럼 고려해봐라. 자, 두 명의 복수 남자들을 M이에. 자, 이 남자들은 stand 지금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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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예요. 종속절에 지금 주어도 복수로 써야 됩니다. 자, 6피트는 한 180cm 그 다음 무게가 190파운드는 한 85kg 정도 돼요. 이게 나가는 사람을 고려해봐라. 자, 한 명은 자, 원 한 명의 남자는 maybe 될 수가 있는데 자, 비동사 뒤에 보면 명사 썼어요. A lean bodybuilder. lean은 여기서는 마른
보디빌더고 자 who 이 보디빌더는 단수 동사 가지고 있는데 알라라보는 셀수 업적에서는 멋지 뜻이겠죠.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 말라 보이지만 자 그다음 한명 나머지 하나 할때 the other 붙었죠. 다른 남자는 아마도 자 may 조동사 또 동사 원형 자 be 또 be 동사 뒤에 명사 카우치 포테이토 이거는 뭐 쇼파죠. 쇼파에 누워서 포테이토 먹는 애들 감자칩 뚱땡이 뚱땡이라고 생각해봐라. 자, 호주 이 뚱땡이의 소유격 뒤에 명사 벨리 주어예요. 자, 벨리는 배. 자, 배가 자 행오버는 무슨 뜻이 하면은 걸려 있다. 뭐술 취했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디에 걸리는데 over his belt buckle에. 자, 벨트 버클은 우리가 벨트 찰때 보면은 버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벨트 버클 위에 배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이 배꼽이라고 보면은. 자, 이거를 고려바라면 완전 뚱땡이란 말이죠. 자, 그럼 유사하게도 들어가요. 유사하게도는 뭐예요? 아까 뚱땡이와 바디빌더 몸무게가 건강과 관련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유사하게도 자 유사교는 아니고요. 유사하게도 자 낮은 무게라는 것은 자 무게 셀수 없다고 봤죠. 여기서 단수로 봤습니다. 자 doesn't necessarily 이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이죠. 자, necessary 필요하다 뜻이 아니고 반드시란 뜻이에요. not necessary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자, 반드시 indicate 지적 해주는 건 아니다. 좋은 건강을 1번. 그다음 fitness 이것도 더한 명사로 썼죠. 건강이나 이것도 뭐 그것도 건강이죠. 그다음 it may simply mean 자, 그것은 자, 그것이란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낮은 무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낮은 무게는 나좀 무게 나가죠. 낮은 무게라는 것은 is로 잡고 자 may 조동사 또 뒤에 동사 원형 자 simply 단순히 삽입절 동사 원형 mean 의미하는데 접속사 자 너가 가지고 있다고 더 작은 뼈들을 그리고 더 적은 근육을 자 that is why 뒤에는 결과 들어갑니다. that i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들어가고 그럼 결과 결국 뭐뭐 되는 거다 결론 내려버리면 돼요. 결국 the fitness testers 건강 측정자들은 자, pay more attention to죠. pay attention to 수거에 더 많은 관심을 지불하는데 to 어디에 더 적은이에요. 그래서 빈칸 넣기 더 적게 관심을 지불해요. 여기 주의하시고 자 다른 지방과 관련된 숫자들에 그러면 몸무게 숫자보다는 지방과 관련된 숫자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왜 몸무게는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와는 조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무게로 하나만으론 건강을 측정할 수가 없다.